WBC 복지TV 전 방송과 대한노인의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는 지난 10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WBC 복지TV 전 방송 김태훈 사장과 대한노인의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 김두봉 회장은 상호 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과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앞장서고 노인 행사 참여에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정원방송 김태훈 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노인과 소외계층의 인권 신장과 더불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정원방송 김영재입니다. 관계자들의 테이프 커팅에 맞춰 사람들의 움직임이 무척 분주해지는가 싶더니 주택가 이면도로의 한 카페 입구에 어느새 바자회행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초일동 주민들이 오랜간 공들여 준비한 행사입니다. 저희 지역 유지분들과 업체분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품들을 모아서 이번에 그 바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1, 2층 공간을 모두 내어준 카페 측의 지원과 화장품, 의류, 와인, 현관 도어락 등 모두 세 물건을 무상으로 기부해준 관내 업체들 덕분에 방문했던 바자회입니다.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22만 8천 원이잖아. 근데 2만 원. 저렴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비싼 옷을 되게 싸게 입는 거죠? 비싼 옷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바자회에 물품을 기부한 업체 대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나눔 행사 참여가 기쁘기만 합니다. 올해 두 번째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평소 기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마침 이런 바자회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많은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행복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와인 코너의 인기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렇게 좀 나누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좀 되게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참 좀 보람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인트로 참가한 임금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봉사 없인 불가했던 행사입니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사람 간의 관계들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관내 생각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또 새로 발굴을 해서 주민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나눔을 거듭하면 할수록 행복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미소가 내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 지난 1일 의정부시의 한 시민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호국의 달을 맞아 경기 북부 유적지와 6.25 전쟁의 모습이 남아있는 연천, 동두천 일대를 돌아보는 시간, 평화통일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30여 명의 시민들은 이른 아침 의정부시청 앞에서 출발하여 영국군 참전비, 북한군 묘지, 호로고루성, 경순왕릉, 고랑포구 역사공원 등 11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단 하루의 짧은 시간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하는 시간. 여행지에서 6.25 전쟁 참전 영국군 자손과의 만남, 역사 속으로 거꾸로 가는 여행, 걷고 또 걸으며 선조들의 나라 수호 노력에 감사하며 전쟁의 아픔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숲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선사합니다. 자연의 파동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신체적 회복을 경험합니다. 눈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편백 숲 속에서 특별한 음악 치유를 선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산림 치유 지도사이자 팽플룬 연주가 방진삼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어디 축제 때 이렇게 축제 행사에 참여했다가 멀리서 들어온 선율에 반해서 그 선율을 찾아다 보니까 이런 악기에 페루 사람들이 연주한 걸 듣게 됐어요. 그 선율이 너무 소울이 있고 목가적이고 영롱한 그런 그 음색에 반해서 그것에 심취하게 되었죠.
연주가로서 그가 선사하는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사람들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편댕 나무숲에서 음악 치유 활동을 진행합니다. 제가 산림 치유 활동을 하면서 그 대상자하고 서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교감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을 볼 때 아, 이 악기를 참 잘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왕왕 들 때가 많습니다. 자연의 숨결이 담긴 그곳에서 방진삼 음악가의 팬플룻은 한층 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편백나무의 향기와 어우러진 팬플룻 소리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오감 중에 치유에 빨리 반응한 것이 청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소리, 또 바람소리, 또 숲에서의 이런 그 악기 소리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속에서의 팬플룻 그 소리는 정말 가히 짐작이 어려울 만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감흥을 불어일으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자연과 교감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치유의 힘을 나누는 방진삼 음악가. 그의 팬플룻 연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신은요. 신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자연 속에 다 감춰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물며 새 소리도 낙엽 떨어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여러분에게 어떤 주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는 이 소중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 오늘도 팬플룻을 봅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